중국 광동에는 약 30만의 흑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. 다른 여러 도시에도 광동만큼 흑인들이 거주하고 있네요. 지금 중국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건 벌써 중국인과의 혼혈 흑인 아동이 근 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겁니다. 전문가들은 이런 추세라면 2050년에 중국의 흑인 혼혈 인구가 약 1억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합니다. 프랑스는 흑인 인구가 12%, 800만 명 정도입니다. 프랑스는 최근 소요 사태로 여러 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했어요. 중국은 프랑스의 최근 소요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. 중국의 불법 체류 흑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혼혈 흑인은 등록을 안 한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어요. 미국은 흑인 인구가 12%, 약 4천만 명 정도입니다.